저는 한국에 있다 중국만 갔다 오면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요. 아, 이게 보람이구나. 한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요번에 가서 만나본 사람들, 여러분들 상상 못할 겁니다. 어떤 분들인지.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중국의 최상류층까지 올라갔다. 공항에 가니까 비행기 앞에서 마중 나와서 차 타고 그냥 나올 정도로 예우를 해줘요. 여러분들 상상 안 가죠?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할까? 또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한국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갔다 오면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분석해 보니까 그저께 인사로 한그 대리점장이 한국에서 원래 이제 중국 사람인데 처음에 배워갖고 중국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니만 이걸 배워갖고 한국에서 눌러 앉아가지고 대리점을 해요. 중국 사람을 상대로. 그러더니 이제는 완전 자신이 있었으니까 중국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서 서둘지 마라, 서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자꾸 안정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한 1년 반요 정도 이제 활동을 하더니 이제 중국 가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다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하고 다른 게. 자기가 영상을 20번 봤답니다. 200개짜리를. 이제 모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임상도 해봤고 영상. 근데 그 말, 내용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20번을 볼 때마다 내용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영상인데 20번을 보니까 내용이 볼 때마다 전부 다르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듣고 마음속으로 다 이해했다고 해도 실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내가 10개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2개를 이해했어도 여러분들은 다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지고 8개를 이해해도 다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시간을 200시간 강의 다 들어나가면 실제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요즘에 핸드폰 유튜브 운전할 적에도 유튜브 틀어서 그는 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 적어도 3번 정도를 그걸 봐야 내 공부가 이게 어떤 공부구나. 제가 중국 다니면서 요번에 가서 최고의 찬사를 받았거든요. 어떤 찬사를 받았느냐? 거기 해남이 섬인데요. 해남이 섬인데 우리나라보다 조금 작더라고요. 인구는 한 900만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전 구간이 다 관광지예요. 완전 꽃밭이고 공원이고. 근데 거기에서 이 수행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을 만나주질 않아요. 새석에 이렇게 묻혀 살면서. 근데 이제 그 수행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고 하면 그쪽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하는 정치가나 이 사람들을 뒤에서 코치 틀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어떻게 보면 뭐 전바지 벗고 뭐 사주 봐주고 이제 공부하면서 일반인들은 상대하지도 않고 완전히 정재계의 거물급들만 이제 그런 거를 봐주는 사람인데 그분이 나하고 이제 스님하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어떤 천사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냐면은 해남이 생긴 이래 학문적으로 가장 크게 깨우친 분이 해남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님을 붙잡지 못하면 나도 못 붙잡는다. 그래갖고 그 스님을 거기다 주저앉히려고 그 재벌들이 마음에 드는데 골로라고 땅을 구경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그 터를 봐달라고 해서 갔는데 세 자리가 한 자리가 50만 평, 60만 평, 70만 평 그래요. 근데 거기만 있는다고 하면 거기다 절 짓고 수련센터를 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경제력이 있는지 짐작이 가죠. 그래 이분들이 심지어 식사 한 끼를 대접해도
호텔 음식이 5성급 호텔인데도 맛이 없다고 맛집에 가서 미리 해가서 주방 가서 음식을 맛을 보고 확인하고 앞에다가 차려줘요. 그분들이 왜 저를 그렇게 환영해 줄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주느냐. 이제 그 자리에 같이 안내한 사람이 그 해남의 신도협회, 불교 신도협회 회장인데, 여러 명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중국에 가장 공헌을 외국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건강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분들 어때요? 중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따지고 보면 그런 대접 받을 만해요. 27년 동안 중국 전역에 그 많은 사람들 사혈하게 만들어 놓고 병원이 5천 개 이상 내공부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만한 공덕은 충분히 싼 거죠. 그러니까 국빈 대접으로 식사 한 끼를 대접해도 누가 먹던 자리다, 뭐 누가 먹던 자리다, 잠자는 방도 전부 다 전직 그 대통령 들어와서 묵는 숙소에다가 이렇게 예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효과를 봐도 한국보다 중국이 효과를 더 봐요.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한국도 내가 사회를 안 해주고, 중국도 사회를 안 해주거든요. 가만 가서 이렇게 교육만 해주고. 근데 왜 중국은 저기 효과를 한국보다 더 많이 볼까? 하고 원인 분석을 하니까 아주 간단한 데 답이 있더라는 거라. 뭐냐? 한국은 나를 좀 가까운 데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내 말을 흘려듣는 경우가 많고 자기 생각을 자꾸 보태요. 근데 중국은 어때요? 나를 만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 앞에다가 전부 다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녹화를 했다가 그걸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효과를 보는 차이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그 이상의 효능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요번에, 이제 할 일이 내가 때가 됐다. 이제 뭔 일을 해야 되냐. 실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거하고 현실하고 내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질병이 온 다음에 병을 고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쪽을 대대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데 이걸 모두 배워간 사람이 당장 돈 되는 일만 생각해서 그쪽으로만 치우치지 예방의학적으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걔네 거기도 이제 정계에 있는 사람이고 뭐 부시장 부인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가상적으로 국민 질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학생 때이 사회요법을 가르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제가 보면은 그래요. 망설이지 않고 지금의 의료 비용 3분의 1만 드리고도 국민 건강은 지금보다 10배 향상된다. 이건 확실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양쪽에 이권이 있으니까 자기도 손님 떨어질 일안 하거든요. 그럼 이거 할 사람이 뭐예요? 국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회주의는 어때요? 국민 건강 발전에 도움 된다면 위에서 해 하면 그냥 따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에서 더 빨리 되겠다 하는 직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방향 딱 잡아줍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난해한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어려운 말을 할거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얘기만 해주면 돼요. 아주 어렵지 않고 쉽게. 중학생들 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육 받을 정도면 충분히 사회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봐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중학생들한테 얼굴에 여드름 많은 애들이죠. 중학생 때도 이제 사춘기 때 되니까 여드름 많이 나는 놈, 살찐 놈. 살 빠지는 혈, 여기만 빼면 살 빠지고 여드름 없어진다. 마음이 어떨까요? 살찌는 거 좋아하는 놈 아무도 없거든요. 여자고 남자고요. 뭐, 난해하니 어쩌고, 뭐, 기능 어쩌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얘기라. 그냥 애들한테, 너 살찌기 싫고 피부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8번 빼. 너 달리기 잘하고 싶지? 그럼 5번, 30번 빼. 공부 잘하고 싶지? 1번, 9번 빼. 키 크고 싶지? 6번, 14번,
9번 53, 1번 배. 모두 구미가 당기는 얘기죠. 그래놓고 실습하고 해주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중학생들은 어열이 많을까요? 생열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생열의 양이 많죠. 조열 기능은 어떨까요? 더 왕성하죠. 중학생들 정도 되면은 일주일 간격으로 한 200cc씩 황금비하고 죽염수만 먹고 빼도 되고 그냥 빼도 별 무리 없습니다. 그냥 빼도. 왜냐? 조혈 기능이, 피를 생산하는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빼도 너 피부 깨끗하고 싶어? 2번, 3번 빼. 여드름 있어? 여드름 없애고 싶어? 8번 빼. 살 빠지고 싶어? 8번 빼. 공부 잘하고 싶어? 1번, 9번 빼.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어? 어디 빼면 될까요? 그렇죠. 강사 정도 되면 번호 딱 나와야 됩니다. 친구 많이 사귀고 싶으면 어때요? 친구를 많이 둘러 가면 이해력이 좋아야 됩니다. IQ가 발달한 사람들은 친구를 못 사귀어요. EQ가 발달한 사람들이 친구를 잘 사귀는 거죠. 이렇게 어떤 복잡한 내용 설명하지 말고 친구 많이 사귀고 싶으면 1번, 9번, 17번 빼라고 하고 달리기 잘하고 싶으면 5번, 30번 빼라고 하고 날씬하니 살찌기 싫으면 살 빠지려고 하면 8번 빼라고 하고 이렇게 부분 부분 해주면 얘네들 하지 말래도 지네들이 원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빼주면 피부족도 쉽게 안 오고 이때 만약에 빼준다고 하면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치매 환자가 70만이라고 그러죠. 근데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왜냐?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맞죠? 이런 치매 환자를 과연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빼고 한 50대 이전에만 1번, 9번 필요하면 17번까지 빼주면 치매 환자가 지금 현재 있는 거몇 프로나 감소될 거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90% 이상 이 땅에서 치매 환자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게 지금까지도 안 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쪽에는 불교가 이렇게 많이 승하더라고요. 이게 불교가 이렇게 승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를 처음부터 다르게 보고 하는 일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 보면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전파하러 가지만 이걸 배우면 뭐를 먹어요? 식품을 먹죠. 그러면 일반인들을 보면 사업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가도 내가 당당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당당할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당당한 건 간단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나밖에 할줄 모르고, 사회라는 사람들이 이게 꼭 필요하니까 불편하지만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거지. 사업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게내 마음 깊이서부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당당해요. 그러니까 보통 물건을 팔러 간다고 생각하면은 중국에 내 비용 뒤로 가야 돼요. 그쪽에서 비용을 다 대야 돼요.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맞죠? 사업을 해서 물건을 홍보하러 간다고 하면 내돈 쓰고 갔다 오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중국 한 60번 다녀오면서도 모두 그쪽에서 비용을 다 대고 초청하고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가서 교육하고 오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할때 뭐든지 마음은 무엇을 원하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원인 행동을 하면 당연히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욕심은 내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원인 행동은 하지 않거든요. 요번에 이제 가니까 거기는 이제 불교가 많고 스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진리 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독교가 불교고 천주교고 모든 종교는 진리 탐구입니다. 진리 탐구라는 건 뭐냐? 자연의 우주 질서법을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사열요법만 알것 같아요? 다른 공부를 하다가 이걸 정리했을까요? 아무도 나를 가르쳐주지 않고 책에도 나와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갑자기 뚝 떨어져서 정리했겠냐 그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자연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 속에 답이 다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걸 보고도 아무런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 생명체들이 왜 태어났을까,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생리 공식, 그게 맞아, 진리법, 자연의 질서, 법칙을 깨우쳤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병이 왜 오는가, 치료라고 하는 정의가 뭔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립돼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제 그런 정리가 됐는데, 기존 공부들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시는 분이니까 저한테 가니까 그래요. 이분들은 다 공부하는 사람이고 수행자들이니까 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사열요법만 얘기하면은 피 빼는 것만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나만 딱 설명해 달라는 거라. 뭐를 요구하느냐? 욕심, 탐심에 대해서 얘기 풀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물건을 많이 갖고 부를 많이 창출한 사람이 탐심이 욕심 많은 사람일까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버린 사람일까요? 이게 공부가 안 되면 많이 가진 사람이 욕심을 가진 사람이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버린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 진리에 부처님이 우리 인류들한테 일깨워 주려고 한 말은 탐심이라는 건 뭐냐?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은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노력한 대가만큼만 원하고 그 이상은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품위가 있고 권위가 있고 인간끼리 다툼이 없어져요. 인간끼리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거는 욕심 때문이거든요.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욕심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많이 쌓아놓고 살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못 갖는 게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진리법이고. 자기 노력한 그 이상을 원하는 게 욕심이고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해서 몇 분이 이렇게 설명해 줬더니 모두가 수긍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되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28년 전에 영성편에 강의하면 이런 말 하거든요. 언론에서 보면 다 과소비 과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어때요? 있는 사람은 다 도둑놈이죠. 성공만 하면 도둑놈이요. 성공하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피 터지게 일하는데, 또 따지면 성공한 사람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그 덕으로 사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성공하고 돈번 사람은 다 도둑놈이고 두드려 잡아야 될 사람이 한국의 정서라는 거예요. 누구 덕에 먹고 사냐 하면 그 덕에 먹고 살면서. 그러니까 네가 나를 잘 먹고 살게 해주고 직장 만들어주고 돈 벌게 해줬으니까 너는 죽일 놈이고 도둑놈이 하는 게 한국의 정서라는 거라. 그래서 내가 과소비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평을 그렇게 평해 주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90만 원을 쓰면 과소비다. 근데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한 달에 9천만 원 쓰는 건 과소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물질만능 주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써줘야 없는 사람이 살기가 편한 거예요. 근데 특금은 위화감이다 뭐다. 제가 이번에 중국 그 해남을 갔다 오고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한국이 너무 속상하고. 왜 속상하냐? 거기는 경제가 발전하는 게 그냥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27년 동안 중국을 다녔다고 하면 어때요? 중국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봤죠. 1년에 두세 번씩 이렇게 가서요. 경제 성장이 수직입니다. 이 한국 경제 능력하고 중국 경제, 한국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과 중국에서 부자는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많은 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고 조금 대화 나눠보면, 제가 그냥 웃은 얘기하면 그래요. 이 사람은 건설업자래요. 그럼 한국 가면 어때요? 집 하나씩, 어떻게 하면 아파트 하나 공사 맡아가지고 집 줘주는 사람은 건설업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건설업자 늦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50만 평 대지에다가 아파트를 자기 돈으로 다 져가지고 팔아먹는 사람이 건설업자예요.
그 이런 것들을 보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황무지에다가 엄청난 열대 우림을 갖다 심어서 숲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침체기 지금 경제 성장률이나 사람 수준을 보면은 한국은 중국 겜도 안 됩니다. 비교하려고 중국 무시하려고 하면은 큰코 다쳐요. 이게 중국 평가하면 저는 그러거든요. 세계에서 1등도 중국에 있고 세계에서 꼴찌도 중국에 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사는 방법이 뭐냐? 똑같은 컵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컵이 하나 있으면 이게 100만 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평균 보통 봉급들이 한 4, 50만 원대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4, 50만 원을 받아도 모두가 다 사는 게 뭐냐? 그 돈만 가지고도 우리나라보다 더 살기 편하게 살아요. 왜? 물가금이 싸니까. 근데 경제력이 어려운 사람들이 싼걸 쓰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싼 걸 쓰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가서 이렇게 어찌가 알다, 얘기하다 보면, 집이 전국에 구석구석에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를 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완전 죽일놈이죠? 집 여러 채 갖고 있으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28년 전에도 한국이 자본주의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냐, 그러면 미국과 일본, 한국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지금 급격하게 가고 있고 중국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뜨는 애고 나머지는 지는 애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을 절대 못 이긴다 그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가지라고 하면 열심히 일하는데 네가 열심히 일해서 남 놓아줘라 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맞죠? 그것 때문에 경제가 발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경제서부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 국가가 망하고 흥하고 경제가 망하고 흥하고 인간의 질병이 오고 어쩌는가 다 거의 꿰뚫어 보고 있어요. 별로 틀려본 적도 없고요. 근데 이런 공부가 책에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최고 고승이라고 하는 분이 내 영상을 딱 훑어보더니 해남이 생긴 이래 가장 큰 깨우침을 얻은 분이 방문했다는 거예요. 중국 국익에 가장 큰 기여를 할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들이 와서 대전 보통 평민들이 아닙니다. 최상위층. 우리나라 같으면 직원 500명 데리고 있는 회사 사장이 차 몰고 다니면서 열흘 동안 내 시중 들었어요? 안 하죠. 내가 얼마나 우울한데 비서들 두고 비서 직원을 시키면 시키지 자기 몸소 열흘 동안 콕박 앞에 앉아도 정중하게 앉아서 하겠냐 그 얘기라. 그러면 이제 이런 공부들이 도대체 기존의 공부와 우리 공부는 어떤 차이가 날까? 이걸 한번 따져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빨리 깨우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존의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도대체 심천생리의학은 무엇이 다른가? 그 다른 점을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대의학은 그 책에 보면 우리 인체를 자동차 부속부도 단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우리 인체를 해부학적으로, 성분학적으로 무지하게 나열을 많이 해놨어요. 자동차로 말하면 부품 하나하나를 전부 뜯어놓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일을 한다는 거를 쭉 나열을 했는데 이걸 머릿속으로 다 외우려고 하면 10년, 20년을 외워도 다못 외울 정도로 그 내용이 방대하게 헤쳐놨다는 거예요. 자동차 부속을 싹 분해해서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놓고 자동차로 비유하면 그걸 조립해서 시동 걸어라. 그렇게 많이 배웠으니까 시동 걸으라고 하면 의술로 말하면 두통,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하나 못 고쳐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죠. 그렇게 많이 많이 파헤쳐놓고 막상 그렇게 자동차로 말하면 그 하나하나 부품 하나를 더 어디에 들어가고 무슨 용도로 사용했고 어떻게 만들고 다 공부를 10년, 20년 배워놓고 그걸 조립해서 시동 걸으라고 하면 못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을 하면은 이건 공부를 위한 공부다. 시험 보기 위한 공부지
10년, 20년을 공부해도 그 공부한 거 가지고 병을 고치라고 하면 두통 하나, 고혈압 하나, 당뇨 하나, 협심증 하나를 못 고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현대의학은 성분학, 해부학, 통계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라디오를 들으니까 속에서 우라가 확 치밀어요. 왜 우라가 치밀었느냐고 하면은 어떤 제품을 홍보를 하는데 당뇨 환자, 고지혈증 환자, 비만 환자가 치아가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관리를 잘해야 당뇨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통계의학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보면 어때요? 처음부터 당뇨병 있을까요? 없죠. 맨 처음에 만성피로가 오고 신장기능이 떨어진 초기에 만성피로가 오고 신장기능이 한 단계 더 떨어지면 고지혈증이 되고 그 다음에 비만이 오고 신장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에 그 고지혈질의 혈질이 간에 말초모세 효과를 막으면 그 다음에 간기능이 떨어지고 고지혈증의 혈질이 응고돼서 어혈이 돼서 말초모세 효과를 끝을 막으면 그 다음에 고혈압이 오고 그 혈질이 어혈이 췌장의 말초모세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 다음에 당뇨병이 오죠. 이게 커지는데 이 고치는 거하고 신장기능 회복되는 거, 간기능이 회복되는 거, 췌장기능이 회복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그 얘기예요. 근데 치아 관리를 잘해야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다. 이걸 듣는 사람도 아무 말이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왜냐? 학자들이, 교수들이, 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다 옳다. 그래서 이 잘못된 걸 잘못된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의 지식을 깨주고 싶은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보면 깨지는 소리가 우두둑 우두둑 해요.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기존에 그냥 그 의술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답답하니까 뭐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하나도 못 고치는 의술이 뭔 미련이 남아서 거기다 그렇게 미련을 두고 있냐. 그 방법이 지금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학문들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치료의 정답이었다면 병이 나아야 돼요. 맞죠? 근데 안 낫는다고 하면 치료의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낫는다는 거라.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낫는 거를 100번, 1000번 실수를 하고도 무엇이 실수했는가를 모르면 그것이 미련한 게 있을까요? 제가 그걸 보다가 짜증이 나면 가끔 한마디씩 하죠. 참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어리석기도 쉽지 않는 일이다. 저렇게 많이 노력하고 배우고도 저렇게 깨우침을 얻지 못하는 것도 쉽지 못하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진리라고 하는 거 생리이치라고 하는 게 공식이거든요. 이 공식이 없으면 그냥 남이 공부해 놓은 거 누가 발표한 거 외우는 공부는 앞으로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지금 심천 생리학을 따라올 근거도 없어요. 근데 이 말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진리탐구를 한 사람은 금방 저게 무슨 말이라는 걸 알아듣는데 남의 공부를 외우는 시기로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된 사람들은 오히려 못 알아듣죠. 근데 다행히 한국도 조금 바뀌는 모습은 보여요.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최고 가는 의대 교수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한국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이제 내가 여기 지금은 이제 공석이니까 대학 이름을 하면 안 되겠죠. 거기 대학 의과대학 교수인데 1급 시험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의사는 자기 이권이 딸렸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지만 학자들은 인정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최고 학자들은 이미 이걸 인정하고 저처럼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내가 왜 중국에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전 세계인이 심천의학을 한국으로 배우러 오게, 체험하러 오게 모여들게 하면 국익이 얼마나 크게 되고 만약에 중국서 먼저 하지 말고 한국에서 중학생들부터 방금 얘기한 대로 너 피부 깨끗하고 싶어? 2번, 3번 빼.
얼굴에 여드름 있는 거너 싫지? 사춘기 때 여드름 많이 나니까 8번 빼. 너 살찌는 거 싫지? 8번 빼. 키 크고 싶어? 공부 잘하고 싶어? 친구 잘 사귀고 싶어? 요것만 빼봐. 근데 그게 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것 같아요? 제가 보면 90% 이상입니다. 이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놓으면 지금의 의료비용, 의료에다 쏟는 거 3분의 1만 노력하고도 얼마든지 국민 건강은 지금보다 10배 이상 향상할 수 있는 학문이 아직도 정부에서는, 왜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을까요?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이 다 배워서,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현실을 얘기해 줄게요. 중국에서 한 강사가 이 교육을 받고 가서 내가 여기서 얘기하거든. 당신들이 이걸 배우고 가서 한 사람한테 치료해주고 돈 받으면 한 사람한테 받는 돈은 많을 것 같아도 사회를 한 사람 제대로 하려고 하면 2시간 내지 3시간 걸립니다. 맞죠? 내가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면 하루 몇명뺄수 있겠느냐. 당신 몸만 상하는 거지. 하지만 교육을 하면은 50명이든 100명이든 설명 주겠고 둘이 파트너에 해놓고 실습하는 거 가르쳐주면 월요일 반, 화요일 반, 수요일 반 일주일로 쭉 나누고 야간 반, 주간 반 나누면 만 명이 돼도 혼자 교육시킨다. 교육비를 받는 게 당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당신이 빼주고 시끄러운데 구설수에 오르고 육체적으로 혹사시키면서 치료해 주는 게 경제적이 많겠냐? 이 말께 알아들어요? 이 말에 실감을 해서 그 대림장은 교육적으로 갔는데, 이게 중의사들이에요. 중이 그 민간요법보다 중국은 땅이 크다 보니까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이제 효염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가르쳐 달라고 해서 50명을 한번 이렇게 가르치는데 50명씩 가르치는데 신청자가 근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 교육비 여러분들 머리도 한국보다 중국이 교육비는 엄청 비쌉니다. 치료해 주는 게 경제적인 득일까요? 교육해 주는 게 득일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육하는 게 여러분들이 몸도 안 상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더 많고 남한테 존경받고. 정부에서도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교육하는 건 불법이 아니니까. 요번에도 그 중국 인사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인연 닿냐 하면 사진을 딱 꺼내는데 어디서 이렇게 본 얼굴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중국도 교육을 하러 가면 맨날 앞에서만 와서 얼쩡얼쩡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 여러 번 보면 얼굴이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는 나를 알아도 나는 이제 얼굴만 직접 마주치면 알지만 이름은 모르지 또 거기다가요. 근데 얼굴은 보니까 몇번 안면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여잔데 뭐냐면 심장 수술하는 내과 의사, 심장 수술 전문의라. 근데 본인이 심장 수술을 하다가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실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쓰러졌는데 자기가 수술하는 의사지만 자기 방법이 결코 막연하게 옳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마땅하니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에 와서 그 치료를 받고 말끔하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가서 병원을 둘이 함께 하자.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자기는 교육할란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고위직들과 의사들은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아주 합법적으로 할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주겠다. 그 이렇게 효과를 보는데 왜 한국은 이러고 있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게 처음 보면은 제가 책에 엉뚱한 얘기 잘하죠. 우리 몸은 붙어 있으니까 한 생명체일 줄 알지만 작은 미생물의 집합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포 한 마리 한 마리가 모두 독자적 생명체인데 삶에 이어나가는 생리 이치는 한 사람과 기능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독립된 생명체라면 먹는 것도 따로 먹고 싸는 것도 따로 따고 자식도 따로 놓고 이게 우리 인체의 기본 설계 도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면 이런 식으로 독자적 생명체라고 그다음에는 뭐를 이해하면 되느냐? 이제 내 공부가 자연에서부터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자연에다가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숲을 바라보면 포괄적으로 저게 나무다 그래요. 맞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나무의 종류가 수백 가지가 되죠. 그럼 나무만 있어요? 밑에 동물도 있어요. 밑에 동물도 있죠. 이런 자연에서 생리가 일어나는 그 생리, 한 사이클의 생리 그 설계 도면이 우리 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이 뭐냐? 우리 몸을 포괄적으로 세포라고 하지만 세포의 종류로 들어가면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숲에서 나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체세포라는 거 의미하고 밑에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동물은 어때요? 먹이 공급을 하러 지가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죠. 식물은 어때요? 그 자리에서 일생을 마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몸속에서도 혈액 속에 살면서 혈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체가 이게 동물성이고 체세포처럼 그 자리에서 멈춰 있으면 일생을 그 자리에서 마치는 게 식물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공부를 다 정리해 보니까 식물성이나 동물성이나, 그래서 저는 이걸 또 이렇게 또 표현하거든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작은 미생물이나 조상은 같다. 우리가 눈으로 봐도 전부 생명체가 전부 다른데 또 조상이 같다 그래요. 이말 공부 안 하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책에 이렇게 풀어놨죠. 태초에 하나의 작은 단세포 생명체가 태어났는데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네 개 되고 수많은 생명체가 생겨났는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는 여럿이 합심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사는 게 유리하거든. 근데 그 생명체가 접한 환경이 전부 다른 거라.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편한 형태로 변한 걸 적응적 진화라고 하는 거고 그 깨우침을 적응적 영성, 깨우침, 생각을 적응적 영성, 깨우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이 달라도 조상이 같기 때문에 삶의 방편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니까. 근데 최근에 지금 한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 인체에도 식물 유전자가 있다. 발표 들었어요? TV에 한번 나오던데요. 우리 인체 체세포에도 식물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 이론이 정확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 이제 이런 우리 인체의 생리 고식을 놓고 이거를 어떻게 생명이 유지되어 가는가 이걸 이제 풀어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몸이 도대체 생명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가 그 생리 과정을 알지 못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름을 밭에다 뿌려주면 뭐 콩을 심어도 거름, 팥을 심어도 거름, 나락을 심어도 거름. 그러면 다 거름을 주니까 식물의 종류가 다른데도 필요한 영양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여러분들 같은 작물을 같이 반복해서 틀면 농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같은 작물을 같은 장소에다 계속 심으면 농사가 안 되는 게 식물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 건그 식물이 필요한 영양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럼 우리의 인체 세포가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럼 다르면 이게 몇 종류가 되느냐? 그래서 뭐 일부 학자들은 한 520가지다. 일부 학자들은 1000가지도 넘는다. 그런데 며칠 전에 방송 나오니까 뭐라고 또 답변을 나오냐.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 한 종류만 분석을 해봐도 200종류가 넘답니다. 그럼 어때요? 몇천 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몇천 가지를 과연 성분 분석을 해서 우리 혈액에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있으며 이거를 갖다 이름을 다 외우고 정량을 다 찾아놓는다고 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외우려고 하면 10년을 외워도 다못 외우고 내가 이걸 외웠으니까 박사다 하지만 자동차로 말하면 부품 하나씩 다 해서 분석해놓고 그걸 조립해서 시동 걸어봐라 그러면 그 공부 가지고 시동 걸릴 수 있냐 묻는 거예요.
없거든요. 왜냐? 그 진단 속에는 생리치 진단 시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생리가 어떻게 이어가는가 하는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푸는 게 어떻게 이제 요점 정리를 해주면 그렇거든요. 우리 인체의 세포의 종류가 500가지, 1000가지, 때로에는 몇천 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많다 그러거든요. 혈액 속에 세포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 건그 세포가 다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살수 있겠죠. 그럼 살아있다는 거는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다. 이것도 같이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세포부터 정리를 하면은 세포가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까요? 일정 수명이 있을까요? 일정 수명이 있겠죠. 그럼 일정 수명이 얼마일까 하고 따져보니까 약 45일에서 80일 정도를 살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제 강의를 들어보면 45일에서 약 80일을 산다 이래놓고 항상 그 앞에 용어가 하나 달라붙어요. 정상이라면. 그러면 왜 정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느냐? 그만한 이유가 있죠. 이유는 뭐냐? 수면세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로 비유를 해주잖아요. 벌이 애벌레에서 까나와서 어릴 때는 집안 청소를 하고 청년기에는 나가서 꿀을 따오고 노년기에는 집 지키는 군사벌을 그 똑같은 한 마리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다르게 하는데 그 생육 기간이 45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5일 활동을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꿀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왕벌이 알을 안 낳아요. 그러면 동면 휴면 상태에 먹이 공급이 안 되면 휴면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휴면 상태에 들어가면 꿀이 안 들어오는 기간이 어때요? 약 5개월 되죠. 그럼 150일 동안 여왕벌이 알을 놓지 않으면 벌의 한 마리의 수명이 45일이라고 하면 벌통에 벌이 한 마리도 없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봄에 3만 마리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벌이 활동을 안 하고 휴면, 동면 상태에 들어가면은 45일의 수명을 적용받지 않는데 이게 벌만 그런 게 아니고 뱀도, 개구리도, 곰도, 심지어 폐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7년, 10년을 갖다 물바깥에도 매기만한 그런 생명체도 10년을 갖다가 있다가도 물에 담그면 깨나고 물벌레 같은 건 100년 동안 건조되면 수면 상태에 있다가 100년이 되다 물에 넣으면 불과 2, 3분 만에 깨서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이 동면기, 휴면기에 들어가면은 일정 수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 세포 분열도 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싸지도 않아요. 그래 이 잠자는 세포를 수면 세포라고 그러거든요. 그 우리 인체에도 이런 수면 세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수면 세포는 이제 왜 생기냐 하고 따져봤더니 어혈이 혈관을 막아서 영양공급과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벌로 말하면 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영양공급과 산소 혈관이 막혀버리면 영양공급과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그냥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라 세포들이.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어혈의 양이 많아지고 어혈의 양이 많아지면 수면 세포는 늘어나고. 근데 수면 세포는 이것도 영원히 살까요? 언젠가는 죽을까요? 언젠가는 죽겠죠.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예측만 못하지만 시간이 오래가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죽기 전에는 이렇게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콩세포가 우리가 수면세포라고 가정을 해요. 땅에다 넣으면 어때요? 다시 세포 분열해서 성장을 하죠. 근데 이게 영양공급과 산소고 수분이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건조 상태에 두면 1년도 둘수 있고, 3년도 둘수 있고, 5년도 둘수 있고, 그러니까 휴면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들도 혈관이 막혀버리면 이런 휴면 상태, 그 휴면에 있는 걸 내가 이름을 뭘로 붙일까 하다가 그냥 수면 세포다. 그냥 잠자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으니까 잠자는 세포다 해서 이제 수면 세포다 했는데 이 수면 세포가 늘어난다는 거는 내 몸속에 어혈이 늘어난다는 거고 활동성 세포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돼요. 100이라고 볼때한 다리가 길면 어때요? 한 다리는 짧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걸쭉 추적을 해보면은 과연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 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면 그런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외형상으로 보면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치료라고 하는 용어를 내가 보면 쓸 수가 없어요. 의사들은. 치료라고 하는 용어를 왜쓸 수가 없느냐? 치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고혈압 환자는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이 안 올라가야 치료가 된 거예요. 맞죠? 당뇨 환자는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심장질환 환자 역시 약을 먹지 않아도 정상을 유지해야 그게 치료인데, 약을 10년, 20년을 먹어도 약을 끊으면 먹기 전보다 더 악화되어 나갔다가 하면 치료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치료라고 하는 건 재생복원이거든요. 재생복원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자식세포, 건강한 세포가 부모가 하던 역할을 자식이 배신하게 해주는 게 이게 재생복원. 재생복원이 돼야 약을 먹지 않고도 정상을 유지해 나간다.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현존하는 있는 우리가 치료 방법들이 세포가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에 도움을 주는데 얼마만큼이나 공헌하고 있을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세포가 분열한다고 하면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필요하다 인정하죠. 그런데 그 영양분이 천 가지, 만 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혈관이 막히면 공급되겠냐 그 얘기예요. 그럼 세포 분열 안 일어나죠. 그러면 세포를 크게 확대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노인이 자식은 안 놓고 노인 살다 하나 둘 죽으면 어때요?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노화가 오고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병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치료 방법이 말초 모세혈관 속에 있는 그 어혈을 소멸시키고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데 어느 정도나 기여를 하고 있느냐 따져보면, 아무리 후하게 점수 줘도 5점 이상을 못 줍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 그런 얘기 잘해요. 항상 병은 적은 병이 커서 큰 병이 되는데, 질병 초기에 가장 외형상 많이 나타나는 게 고지혈증이에요. 고지혈증 진단받고 혈전용해제 한 10년쯤 열심히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선물로, 열심히 먹었으니까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을 선물로 주겠소 하고 고혈압이 딱 와요. 그러면 어때요? 고혈압 감사하니까 또 고혈압약 추가해야 되겠죠? 그럼 고혈압약 한 10년쯤 열심히 정성 들여 먹으면 어때요? 정성 들여 먹었으니까 선물 또 받아야죠? 당뇨병 선물 받아요. 그럼 이제 또 당뇨약 추가해서 또 열심히 먹어주면 또 감사하다고 보너스 더 줘요. 파킨슨, 알츠하이머, 심장에다 관 박아라, 뇌경색이다. 과연 그런 약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소멸시키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데 얼마나 기여하느냐 하고 따져보니까 완치를 기준으로 보면 5% 이상 기여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혈관이 막 어혈이 있으면 어혈이 원인 없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어혈이 생겼다면 반드시 어혈이 생긴 원인 이유가 있는데 아직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주장하는 내가 뭐라 그러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이 오고 비만이 오고 그 합병증으로 혈액이 뻑뻑해져서, 뻑뻑해진 고지혈증의 그 혈질이 간에 말초 모세혈관을 막으면 간이 탄닌산을 먹어치우지 못해서 탄닌산과 지방단백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된 게 어혈이다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완치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 막힌 어혈을 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뚫어놓은 데가 다시 안 막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어혈이 못 만들어지게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도달하면 지금 신장과 간을 그대로 놓고 재생복원시키는 학문이 지구상에 있느냐? 없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투석하거나 이식하라고 하고, 간경화나 간암이 오면 부분절제냐 전체절제냐 하는 학문이 있지, 그대로 놓고 재생복원시키는 학문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세포가 분열, 재생이 되려고 하면 병들고 노후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자식세포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내 인체 중에서 암이 발생하면 그것은 우리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진단해야 돼요? 내 인체 중에서 거기가 혈관이 가장 먼저 막힌 곳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혈관을 어디를 막고 있느냐? 굵은 동맥이 막혔을까요? 그 끝에 말초 모세혈관이 막혔을까요? 안 배워도 말초 모세혈관이에요. 혈관이 좁으니까. 근데 환부 주변에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어혈을 녹여서 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질병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양의 어혈이 생기려고 하면은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게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정설인데, 왜 이게 되니까 내가 주장하는 방법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장과 간을 그대로 두고 재생시키는 학문 자체가 없으니 의술이 이대로 간다면 28년 전에 책에다 내가 뭐라고 써놨어요. 학문의 고정관념이 이대로 간다면 전 국민이 환자가 될 날, 병원의 노예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단정을 내렸어요. 28년 전에 책을 쓰면서. 왜냐? 원인 치료에 지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학문 가지고는. 그러면 어혈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걸 알려고 하면은 생리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를 모르면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어혈이 왜 생기는지를. 그럼 화학 반응의 이치라는 건 뭐냐? 지방 단백질은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응고돼요. 우리 혈액에 내가 90% 이상이 지방 단백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이 하는 역할을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시고 떨고 쓰고 아리고 이걸 중산 탄닌산이라고 하는데 이 중산 탄닌산은 지방 단백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응고된다. 그래서 우유의 주성분이 뭐냐? 지방 단백질이지 않느냐? 우유를 앞에다 놓고 흰과일, 떫은 과일, 식초 아무거나 하나 넣어보라는 거라. 우유가 응고되잖아요. 이게 화학 반응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면 응고된 것만 보고 이게 혈전이라고 하지 이게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응고됐다는 것은 진단 시각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산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게 응고됐다고 하면 생리치료 보면 또 산도가 높아진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신장은 요산 약산을 요구하고 간은 중산 탄닌산을 요구하더라. 책에다 써놓은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도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피가 맑아서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지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장과 간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회복시키는 학문이 없는데 병을 어떻게 고친다고 하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산이라고 하는 것도 접근을 해 들어가 보니까 이거 우주예요, 우주. 쉽게 얘기해도 혈액 속에 산의 종류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혈액 속에 있는 영양분이 그냥 가상적 비유법을 천 가지라고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이 산도가 높아지고 산도가 높아질 만큼 산소 부족이 왔다. 그럼 체세포들은 일시에 어때요? 소화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천 가지가 그 성분이 일시에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도 따지면 영양분을 천 가지로 나누면 세포들이 그 천 가지 영양분을 소화시키면서 나오는 질소가스가 똑같을까요? 영양분마다 다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다 다르다고 봐야 돼요. 또 근데 이 산의 종류도 다른데 그게 산소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때 자동차 엔진으로 말하면 휘발유든 경유든 가스든 모든 것을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죠. 근데 엔진의 산소 흡입구를 절반쯤 딱 먹어버리면 어떤 연료를 넣어도 성분이 일시에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 혈액 속에 있는 그 질소도 그게 한 가지가 아니라 일시에 바뀌는데 이걸 과연 2000가지, 3000가지로 분류해놓고 이름을 붙이고 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포괄적으로 요산, 약산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제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제가 처방학을 설명을 해서 이런 성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산이 뭐고 그걸 해독하려고 하면 어떤 물질이고 그 해독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설명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400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학생 아니고 이렇게 며칠 교육받아갖고 그걸 들을 여가나 있겠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거든요. 긍정적으로 또 돌리면 이래요. 병원의 의사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양 만드는 방법을 다 깨우칠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없죠? 그러면 의사가 어디까지 알면 되느냐? 각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을 어느 증세에 얼만큼 쓴다는 것만 배우고도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한 사람한테 그걸 다 알라고 하면 불가능해요. 저도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쭉 떠올리면 이 생각들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근데 풀어보면 다 풀려요. 어떤 거든지 문제를 넣고 그러니까 제가 환자 얼굴을 이렇게 딱 보면 아, 저 사람 지금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면 약산 수치는 얼마, 중산 수치는 얼마,
빛깔이 외형적이기도 하면 지금 산의 강도가 얼마 있고 저거는 뭐를 어떻게 조리하면 저건 해독이 되고 어떻게 하고 문고된 건 어떻게 하면 녹겠다는 것 죽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될까 안 될까? 사실은 내가 말은 쉽게 하는 것 같아도 환자 얼굴 딱 보면 머릿속에서는 막 컴퓨터가 그걸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 이게 가능성이 있다 해서 한 8, 90%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면 실제는 제대로 하면 97%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별로 그게 틀려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대리점장들한테 통계를 내보라고 하면 말기 암 환자인데 암 환자가 항암 치료 받은 사람만 빼놓고 얘기하면은 평균적으로 100명한테 이거 심전생리학을 적용해 보면 93%가 좋아진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요. 그러면 7%가 효과를 못 본다 소리죠. 근데 그 7%가 어떤 분이냐?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답답하니까 제발 똑똑한 쪽 하지 말아라. 기존에 있는 방식 가지고 암이 났고 간경화가 그 굳은 돌처럼 부서진 게 굳어 있는 게 녹아서 없어지고 담석이 녹아서 없어지는 게 그냥 없어지는 줄 아느냐? 그동안에 그거 해봤냐? 이렇게 묻거든요. 짜증이 나면은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각자 자기 머리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7% 안에 대부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할 정도로 내가 시키는 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실수 안 합니다. 효과도 배 이상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이게 자연의 질서법이 따지고 보면 진리고 우주의 법칙이고 그게 생리이치고 화학 반응이치가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 이걸로 과연 우리 인간의 질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에 들어가서 저런 치료 방법이 나왔는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과연 그 진리법이라는 걸 어떻게 비유해서 설명을 해 주는가? 이걸 참고해 들으면 이해가 쉬워요. 이게 중국의 수행자도 자기가 그런 공부를 하니까 해남이 생긴 이래로 가장 큰 깨우침을 얻은 분이 해남을 방문했으니까 중국의 가장 큰 건강에 대해서 도움을 줄 뿐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라 할 정도로요. 그 소중한 공부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이 공부돼요. 제가 이게 해보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쌓은 지식에다가 내가 하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면 말은 계속 지나갑니다. 일단 여기 들어온 이상은 밖에서 공부한 거다 내려놓으세요. 이것만 딱 듣고 그 다음에 가서 내가 가르쳐준 거하고 당신들이 그동안에 쌓은 지식하고 해보고 왜 이게 되는가.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풀다 보면 여러분들 내가 이제 이쪽에다 비유해주고 저쪽에다 비유해주고 하다 보면 아, 이게 원리가 이런 거구나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산속에서 수행하고 공부하면 막 하늘을 핑핑 날아다니고 축지법을 쓰고 이게 도스리고 깨우치는 거 아는데 실제 수행 깨우침은 우주의 질서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진리의 깨우침을 얻는 거하고 그동안에 학자들이 분석해서 수없이 나열하는 거 외우는 거하고는 이 공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이 교육을 받았으면 합니다. 좀 쉬었다 다시 들어올게요.